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녀. 하나님은, 야, 너 거기로 가지 마. 근데 나는, 어떻게? 아, 전 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리 인간에게 철저히 뭐를 허락해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도 그 성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유전자를 켜서 내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성령은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싫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성령을 회방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즉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 용서를 안 받으니까, 해놓은 용서도 안 받으니까. 그리고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T세포를,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생기를 줘서 켜주셔서 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나는 자꾸만 그 성령을 받기보다는 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그 걱정, 두려움, 증오심, 분노 이런 건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맞아, 사단의 악령이 넣어줍니다. 그거를 거부를 하지 않아. 그 부정적인 생각, 분노, 증오, 그 걱정, 두려움, 이런 거는 악령이 넣어주는데, 그 넣어주는 순간에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령에게 꼬박 밤새도록 당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부해야 돼. 어떻게 거부해요? 첫째,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해도 안 되면 뭐예요? 찬송을 불러. 예. 네. 네. 저는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라도 해. 벌떡 일어나서. 그거 하나 그대로 있으면 계속 악령이 나를 시달리게 해요. 그러면 모든 기력이 다 소진이 되고 그래.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초대하는 거는 누가 초대를 해요? 악령이, 사단이. 그 초대에 응해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따라 들어가는 거야. 자, 내가 악령을 따라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렇죠. 내 유전자를 끄는 골짜기.
그것은 증오심, 두려움, 분노, 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그런 사망의 영적 에너지로 악령은 나를 끌어들여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시겠죠? 골짜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안에서 다녀. 계속 다녀. 뛰쳐나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이건 놀라운 배짱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악령을 따라서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내가 다니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야, 이상구, 너 사망의 음침한 골, 내가 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난 모르겠어. 너 들어가서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생명의 나라로 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따라 들어오신다 이거야. 네. 그러나 하나님 뭐는 하지 않아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너 일로 들어오라 그래서 나와. 그렇게 강제하시지는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언젠가는 내가 뭐예요? 아하,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이렇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악령의 끌림을 받아서 내가 거부하지 않고 들어오고야 말았구나. 나를 깨닫는 순간 나는 누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 왜? 하나님도 나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와, 배짱.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글로 들어가. 네가 들어가고 싶어서 글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구나. 나는 너를 그냥 팽개칠 수는 없어. 나는 그래도 나도 너를 따라 들어갈 텐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하고 손을 내밀면 또는 그 골짜기로 다니다가 드디어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 그때 드디어 아, 내가 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상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 자, 일어나, 걸어라. 탁, 그러시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십니다. 아시겠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없어요.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권리가 있냐고 하면, 적어도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은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루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그 성령의 음성을 그 사람에게 들려줄 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왜? 내가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줘.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자. 생명으로 가자. 네가 여기 들어온 데는 사망이야. 죽음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아요. 그래서 그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들어와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자, 상구야, 나 따라와.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나오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서 여쭤보면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참, 이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단 배짱이야. 아시겠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참, 우리는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려요. 예. 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뭘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뭐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세워서 데리고 나오시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자,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이 잘못하면 때리려고 가지고 댕긴 거 아니에요. 양들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늑대가 오거나 그러면 그 늑대나 곰을 어떻게 물리치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그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어. 그 막대기는 결국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죽을 뻔할 때 그것을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네,
그 늑대와 곰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 나와서 끝까지 추격을 해도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참,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라. 이제 그 다음 줄은 또 더 은혜스럽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요? 사단입니다. 우리들을 끌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들어간 우리들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성공적으로 나를 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서 자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고 이 손잡아. 그래서 이제 꺼내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나가니까 누가 열받아? 사단이 열받죠. 사단이 열받죠. 자기 선택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꼬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왜? 응? 왜 얘를 도로 끌고 나가냐?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느냐? 라고 사단은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사단이 보는 그 앞에서,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말대로 선택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다니는데 왜 데리고 나가냐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사단 보고, 그 사단 앞에서, 그 열받은 사단 앞에서 우리들에게 뭐를 하셔? 상을 차려주셔. 야, 상구야, 너 배고프지? 그 사단은 열 되게 받죠. 아, 내가 기껏 꼬셔놨는데 왜 들어와서 또 데리고 나가냐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럴까? 나는 얘를 데리고 나갈 권리가 있어. 왜? 나는 십자가에서 얘를 위하여 어떻게? 얘 죽을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으니까 나는 얘를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는 뭐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얘가 내가 자기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해서 내가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나를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그것을 믿음만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사단이 보는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 그 밥상은 뭐예요? 말씀의 밥상이지. 복음의 밥상. 아시겠죠? 그럼 사단은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책임지고 피 흘리시고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주로 옛날에 그 감람유,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유를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발라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성령을 주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한 대로 자기가, 다윗은 언젠가,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녔어. 예. 다윗도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다윗이 먼저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네가 이런 짓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셨다. 다 그래. 자,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하나님은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실만한 뭐요 물가로 가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또 푹 쉬게 하시고 내가 낮잠 자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늑대나 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거 뭐 잔이 넘치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이시니까 양은 목자를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양이 목자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를 태우고 댕기면 돼. 근데 양은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뭐, 물 한 잔 떠다 드릴 수 있어요, 목자님한테?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해 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감지덕지 않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해드릴 것은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목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종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나의 마음의 잔이 뭐예요?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뉴 스타트 프로그램 일부 세미나에서, 자, 폭탄 테러로 온 가족, 엄마도 죽었어. 혼자 달랑 남았어. 그래서 4살, 5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무서워.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엄마는 없고 아무도 자기를 뭐요 사랑하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춥고 떨리고. 그런데 얘가 며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엄마를 그리자. 그래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이 분필 쪼가리를 가져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과원 마당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제가 좀 하나님을 별나게 믿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도 도저히 남편 하는 식대로 할 수가 없고, 애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아들이 미쳤어. 왜? 그렇게 맨날 병원서 일해서 돈 벌고 또 돈 벌고 또 돈 벌고 해가지고 또 뭐, 아파트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하고, 거기에 미쳐있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성경만 보고 있어.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애 엄마는 한국,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 얘기인데, 애 엄마는 한국 가버리고, 애들은 분노했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맨날, 제가 맨날 애들 보고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런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성경만 보고 있고 병원 안 한다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 난 뉴스타트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그래가지고 그 산속에 뉴스타트 센터가 있었어. 거기 가서 일할 거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아들이 뭐예요? 이게 돌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부터 병이 들고 저 때문에 자, 내 아내는 떠나버렸고 애들은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애들은 떠난 엄마도 믿고 더 미운 사람은 누구야? 아빠야. 왜? 아빠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말 안 들어 애들도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그 고통. 네, 정신적 고통. 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겨낸 줄 아세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너는 말이야, 네가 잘못했어. 아무리 하나님 믿기로서니 어떻게 해? 병원 계속하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뭐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못 견디지. 뉴스타트 하면 월급이라고 주는데 청소부나 의사나 똑같은 월급 받아요.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러니, 애 엄마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라니까 다 뭐 답답해서 못 사는 거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와, 이거 뭐,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 망조야, 망조. 그러나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얘처럼 얘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를 그려놓고 그래서 저렇게 엄마 품에 나는 안겼어.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이를 뭐요? 상상. 상상. 저도 그 시간만 나면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뉴사 센터 거기에 잔디밭이 다 좋았어요. 소나무들이 쫙 뻗어 있고. 그래서 점심 식사 후다. 그러면 잔디밭에 다 누워서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내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천국 간 상상을 했어. 그 천국 간 상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를 때는 누구 상상을 했다고요? 외할머니. 그 어릴 때 외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이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잡념들, 그 두려움, 이거를 거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런 얘가 했듯이 저렇게 분필 가져와서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안겨서 우리 엄마라고 상상만 해도 어떻게 됐어? 잠들었어. 왜? 유전자 켜졌어. 무슨 유전자? 나를 잠재우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어. 뭐가 들어와서 켜졌어? 생기가 들어왔어. 자, 엄마는 총 맞았어. 폭탄 터져서 죽었어. 그러나 어떻게 엄마의 사랑이 제 유전자를 켜줬어요? 엄마는 죽었는데? 사랑이라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 참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란 것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도 이제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읽고 이제 공부하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악령이 그 죽음의 두려움, 그 모든 종류의 두려움, 그 뭔가 그 옛날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내가 너무너무나 미운 사람 생각이 자꾸 나. 그래서 나를 중상모략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대한 증오심을 악령이 불어넣어 주는데 그거를 거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빼먹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그것도 거액을. 그러니까 그냥 분노와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치밀어 가지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그 친구가 그런 나쁜 친구가 아니거든. 근데 누구든지 아무리 착해도요. 돈을 손에 딱 쥐면 어떻게 돼? 아, 욕심이 생겨. 그래서 떼먹어 버린 거예요.
괘씸하고 믿고 화나고 죽일 놈. 이게 이제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 친구를 욕심, 그 친구의 마음속에 욕심을 줘서 내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준 돈을 꼭 줄 놈인데 이 놈이 그냥 떼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그 친구를 하여금 내 돈을 떼먹게 한 그놈도 누구예요? 사단이고. 사단은 왜 그랬어요? 주 목표가 누구게? 그래서 이 상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떻게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 상구도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막 사단 따라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와. 잠자려고 눈 감으면 뭐가 왔다 갔다 해? 눈앞에 그 돈이 왔다 갔다고, 그 친구 얼굴이 왔다 갔다고. 그러면 막 이가 더 갈리고, 막 가슴이 더 뛰고, 혈압이 더 올라가고, 막 죽을 지경이야. 예. 그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요. 그게 화병이 그런 거다 싶어요. 그러니까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 자꾸 물을 마셔야 돼. 그 물 마시고 나면 또 소변이 마려워. 와, 이러다가는 밤 꼬박 새겠더라고요.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거부한다, 나는. 이거를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저를 잠을 재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만, 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멜라토닌이 생산되어야만 내가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잠을 못 자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없어요. 사실 기도도 하기 싫어. 밤새도록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싶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악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내가 오늘 밤 한잠도 못 자도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 부르면서 밤을 새워야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이 하늘 가 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 가는 그 밝은 길을 내가 상상을 했어. 아름다운 길. 그때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제 군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캄캄한 밤에 달이 확 비치면 그 바다에 달길이 생겨. 부쩍부쩍부쩍부쩍.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거를 상상을 하고 또 노래 부르고 내가 밤새도록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밤을 샐 거야. 그때 그 해군 시절에 그 달빛이 어린 그 물결을 보고 그렇게 감동했던 때를 생각하고, 그래,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일 거야. 그렇게 상상을 하니 그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잖아. 그거를 받아서 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노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하고 여덟 번째 들어갔다 했는데 눈이 탁 떠지는데 아침이야. 그때 그 감동,
아, 내가 너무너무 그 자식이 미워서 용서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잠을 재워 주셨다. 악령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국은 생기를 주셔서 내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시고 멜라토닌을 생산시켜서 나를 저 아이처럼 그렇게 잠들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5일 동안 했어요. 5밤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야, 이거는 놀라운 체험이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체험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게 근 40년 전에 5억이었어. 그러면서 제 생각이 탁 드는데, 야, 5밤? 하룻밤에 1억씩 치면 나는 5억 뭐요? 받은 거는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그래, 그 친구한테 5억 다 돌려받은 거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5억 돌려준 거야. 나는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깨끗이 용서가 되어버렸어. 네, 아시겠죠? 네. 지금 그 추억, 그 영적 체험을 지금 생각해도 엔돌핀이 나와. 유전자가 다시 켜져. 네. 그것도, 그 체험도 하나님이 그날, 그때 주신 영적 에너지도, 그건 사랑이니까, 시간과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저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쩌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 나는 거부할 거야. 나는 선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는 우리들의 무엇에 달려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는 변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 잔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넘칩니다. 감사로 넘칩니다. 평화로 넘칩니다. 아. 그래놓고 다윗은 이제 끝맺음을 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는 사랑을 둘로 나눠서 표현한 것밖에 아닙니다. 선하심도 사랑이고 인자하심은 물론 사랑이고, 그 내 평생에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즉 무조건적 사랑이 절대로 나를 포기지 않고 정령코 나를 어떻게 따르리니, 정령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따른데 어디까지 따라온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도 따라오신다는 거요. 따르리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뭐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말려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디로 다른 곳에 갈 데가 있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내가 다시 나쁜 짓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감동했어. 감동해서 이렇게 시를 쓸. 여러분도 이런 시를 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악령을 어떻게 거부해야 돼. 거부하지 않고 밤새 내내 악령과 함께 가면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 그래서 거부하고 거부하기 위하여 내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막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이 막 닥쳐오고 이럴 때는 성경책을 들고 그때 우리 미국의 뉴스타트 센터가 그 소나무가 우거진 그 산에 있었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펴면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고민하고 막 그 고생하던 때 막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원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 그래 힘들지. 그리고 보듬어 주실 뿐이지. 네가 일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 절대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정말 엄마 아빠는 절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애들은 뭐를 부릴 수 있어? 응석을 부릴 수 있어. 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원망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 아시겠죠? 이런 거는 왜요? 원망하면 벌 주실 테니까. 그런 관계를 맺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깨달으시고 떠나라 그래도 뭐요? 갈 데 없어. 여기가 제일 좋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어디보다도 가장 좋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언제 켜졌는지 모르게 켜져서 치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